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스케이 확실한 합격 보증 수표 합격 복격기 양영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독해 1강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독해 이런 1부분은 독해가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1부분은 10문제, 빈칸에 단어를 넣는 문제죠. 독해 10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 맞춰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나? 자, 우리 출제 원리와 프리귀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3단계 풀이법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평소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좀더 실전 적용력을 키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앞뒤 의미상 호응 관계를 따지는 문제. 그죠? 문맥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단어 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동사와 목적어. 그죠? 출판 혹은 단깡친,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동목 호응구를 외워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동사와 명사가 어떻게 동목구로 결합되는지 그렇게 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그 자리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맥을 고려해야 될 때는 어떤 품사가 있느냐면은 형용사나 부사, 접속사 등등이 빈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문맥,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장을 해석을 해서 그 문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이 독해 1부분을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자, 공략법 보실까요? 우리가 평소 단어를 외울 때 빈칸에는 주로 동사, 형용사, 명사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끝에 보면은 단어장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600 필수 단어가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뜻 위주로 외우시면 가장 좋고요.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교재에서는 문제를 일정 부분 나가면 거기에 나왔던 중요한 어휘들을 정리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단어를 외울 수 있고요. 단어장과 그리고 각 단락에 끝나는 단어 정리 부분을 이용하자. 자, 그리고 평소에 단어를 외울 때는 여러분들 항상 그냥 단어 하나가 뭐 깡친, 피아노 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깡친을 외울 거면 이왕에 깡친을 외울 거면 앞에 동사 단, 치다라는 동사와 함께 외워서 단깡친 이렇게 외우셔야지 그 단어가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동목구랑 명사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찡쥐, 경그, 그리고 이엔유엔, 배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합쳐버리면 이걸 명사와 명사의 만남이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찡지, 유엔유엔 두 단어를 동시에 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실제 시험에서도 효과가 더 생긴다. 핵심은 이겁니다. 평소에 단어를 외울 때 호응구로 외우자. 역시 단어장, 부록 단어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실전 연습 문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전 연습 문제 뒤에 끝에 단어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단어를 테스트하시면서, 아, 이 단어가 나왔었지. 아, 이 단어를 외워줬네. 아, 이 단어는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은 제대로 된 공부가 될 것이다. 자, 기출 맛보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독해 1부분은 과연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독해 1부분은 단어 뜻만 알면 맞출 수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외우자. 이왕 외울 거면 단어의 호응구로 외우는 게 좋겠다. 자, 가보실게요. 우리가 만나게 될 일단 5대. 독해 1부분 문제는 10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처럼 하나의 문장 속에서 빈칸이 있는 형태가 있고 나중에 두 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문제 형식도 있습니다. 일단은 5개의 문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를 문장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찐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여기에 예제가 더 있거든요. 실제 문제에서는 예제 속에 정답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안 됩니다. 시험지를 딱 받아보시면 아, D는 제외되는구나라고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우리 부록 단어장을 통해서 하루에 30개씩 외우도록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나름의 스케줄을 가지고 시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서 하루에 30개씩 단어 뜻 암기 위주로 가시면 좋겠고, 그걸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따페이, 동목 호응구, 명사구, 호응구 위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처음이니까 어떤 뜻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6급에도 문제가 나와요.
무슨 뜻인가?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불러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문제를 야기하다, 영향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동사는 어떻게 외워라? 뒤에 잘 따라오는 목적과 함께 외우자. 이따 문제를 풀면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징란, 이 단어 잘 안 외워집니다. 뜻밖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몰랐죠? 징란, 不知道, 뜻밖의 모른다. 네, 징란은 뜻밖의 라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further는 뭐냐면은 아주 계속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접속사예요. 앞에 내용을 부정하는 거죠. 앞에 내용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further,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진출, 견지하다. 어떤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젠, 의견. 그쵸? 이젠은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두세요. 이젠하고 동의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칸파가 있습니다. 칸파는 보는 법, 즉 견해. 비슷하다. 언어시험이라는 결국 지문에 나왔던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정답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비슷한 의미 혹은 같은 의미의 하지만 다른 형태의 단어로 제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유의어를 많이 하는 것 매우 의미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자, 그 다음에 러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러너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떠들썩하다. 자, 떠들썩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조용하다. 뭐라고 한다? 안징이라고 하죠. 안징. 조용하다. 여러분들 안징을 좋아하십니까? 러너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징을 좋아합니다. 러너보다는. 자, 이렇게 제시어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빨리 파악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시험 치가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석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바로 가셔도 괜찮고요. 자, 가겠습니다.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최근 10년, 최근 10년, 저거성, 이성. 자, 중국의 행정 단위입니다. 사천성, 그죠? 청해성, 산동성, 그 성입니다. 징지정장,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경제 성장이 되겠죠. 징지정장, 이, 很快, 아주 빠르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별표. 러가 들어가면 왜 중요하냐? 앞에 빈칸의 품사가 뭐다? 동사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저가 붙어도 역시 앞에는 동사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했다라는 식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동사는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뒤에 목적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 목적어 보시면요. 관주가 나옵니다. 얘는 필수 단어가 아니에요. 1급도 아니고 6급도 아닙니다. 근데요. 심심하면 나와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관주 뭐라고? 관심을 가지다 혹은 관심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관심이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지우고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관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얘보다 관심의 정도가 더 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가시겠습니다. 저 결국은 이곳에 경제 성장이 빨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인치, 불러일으키다가 가장 알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인치, 관주,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치시면 안 돼요. 자주 나오는 목적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인치와 잘 어울리는 단어로는 우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重视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重视, 무겁게 보다, 즉 중시하다요. 그래서 인치 什么 重视 하게 되면 중시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 세 개 같이 외워두세요. 자, 됐습니다. 2번 가볼게요. 샤오리오. 자, 보통 샤오 플러스 앞에 보통 샤오가 나오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샤오리오야, 성씨가 리우시야, 류구나 이런 건데요. 니回去后, 너 돌아가서 말이야. 그리고 바, 중요하죠. 바는 여러분들 맞자면 그래갖고 목적 바가 어디까지 걸리는지 잘 봐야 돼요. 잘 보십시오. 보통 이게 길어지면은 맨 길어지는 끝에 더가 있고 그 뒤에는 명사로 끝납니다. 결국은 어떠어떠어떠한 엔을 이렇게 된다.
맞장문 해석이 그래요. 물론 어떤 문장은 body에 바로 n이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n 앞에 명사 앞에 수식 어구가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동사 앞까지 이게 정리 추울라이 그래갖고 정리하다거든요. 정리하다 앞쪽에 있는 명사가 바가 직접적으로 걸리는 거다. 정리는 정리해내다죠. 그럼 결국 이런 보세요. 무엇 무엇 무엇을 정리해내거라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할 대상이 뭔가를 생각해보자. N이 와야 되니까 이 있지 N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바 무엇을 오늘 따지아 모두가 끊어볼게요. 회의상 회의에서 티더 제기한 무엇을 의견을 또 정리出来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문제 맞췄다고 어이구 쉽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연습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본은 독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무엇 무엇을 정리해내다. 맞자문에서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동사해버리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것처럼 바 뒤에 걸리는 목적어가 멀리 떨어질 수 있고 그 바로 앞에는 길게 될 경우에 더가 붙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떠어떠어떠한 무엇을 동사하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T-E-G-N도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다. 너 의견을 얘기해봐. 니 T-E-G-N, T-T-E-G-N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좋아요. 3번 가겠습니다. 샤오리 한 호퍼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호퍼는 활기차다, 활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가 뭐예요? 여러분 그 횟집에 가면 뭐 활어라 적혀있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어때요? 막 돌아다니고 에? 삶을 그죠? 표현하잖아. 그래서 활기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읽는다? 호어포 역시 사급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샤오리는 매우 활달 활기차요. 여타자이드地方 그녀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종시 늘 헌什么 매우 뭐마다 얘가 힌트가 되겠죠. 근데 성격이 활기찬 사람이 있으면은 그곳은 어떠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답 뭐? 네, 로나우가 가장 알맞죠. 떠들썩하다. 정답.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후어포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로나우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문맥의 흐름을 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가 로나우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활기차기 때문에 어떻게? 분위기가 떠들썩한 거죠. 가능하시겠죠? 자, 됐습니다. 4번이네요. 네, 한번 가볼게요. 샤왕. 샤왕은 이즈도 줄곧 모두 종시. 자, 아까 제가 종시를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무겁게 받아. 즉, 중시하다. 뭐를? 기회. 자, 체크합니다. 종시 기회. 너무나 많이 씁니다. 기회를 중시하다. 기회를 중시하다. 종시 기회. 샤왕은 줄곧 이 기회를 중시했어요. 最后, 마지막엔. 자, 얘는 별표 한 100개 되죠? 放弃가 되는데, 발음 때문에 이걸 방치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포기하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포기했다. 여러분들, 중시했는데 포기했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뜻밖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긴 뭐가 들어간다? 어떻게 포기했다? 어떻게 돼? 어디 갔지? 그렇죠. 찡란 뜻밖에도 포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회를 중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였으니 예상밖이다. 그래서 찡란이라는 부사가 오면 되겠습니다. 쉽죠잉?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랑이 있는데요. 이번 랑은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만들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非常 출징 추징도 너무나 중요하다. 놀라다.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5번. 이건 어떨까요? 좀 긴데요? 가볼게요. 여러분,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는 게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는다라는 것은 처음 보는 문장도 의미 덩어리 위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의미 덩어리로. 그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手不干净时, 쓰가 있으면 뭐뭐 할 때라고 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을 때, 거의, 오케이, 주의하세요. 거의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데, 얘는 허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해도 돼 라고 해석하세요. 맨날 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 마시고, 해도 돼. 뭘? 拒绝握手. 拒绝, 거절하다. 뭐를? 握手, 악수를. 손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악수를 거절해도 됩니다. 딴, 하지만, 인가에 마땅히 마상. 자, 여러분들 마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마상은 곧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말 위에 있으니까 빨리 도착해요, 늦게 도착해요, 옛날에 금방 도착하죠. 그래서 곧입니다. 곧. 그래서 곧 도착해요 라는 중고를 마상到了 이런 말 하거든요. 자, 하지만 마땅히 마상, 바로 제시, 중요하다. 이거 한자 하시는 분들은 해석하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설명하다, 해명하다. 바로 설명하라. 무엇을? 원인, 목적을. 제시 원인, 원인을 설명하다. 그 다음에 가능 인치 우회.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인치 우회는 무슨 뜻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다. 아니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기서 뭐 바로 원인을 설명하라, 왜 악수할 수 없는지. 근데 뒤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했죠. 아하, 앞에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온다? 否则가 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하실만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섯 개의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실전 적용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동료 떨어지신 거 아니죠? 다섯 문제 더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시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另外는요, 另外, 그 밖에 라는 뜻입니다. 앞에 제시한 것 외에. 그 다음에 이에. 이에는 뭐냐면은 영어로 페이지, 쪽, 그죠? 그 다음에 원두. 자, 얘도 여러분들 그 이따가 예제가 나올 텐데 항상 예제 속에 정답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온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수는 뭐냐? 자, 여러분들 이걸 얘기할 때 확실히 정말로 주로 부사로 많이 써요. 물론 형용사로서 확실하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 주로 시험에는 확실히 정말로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부사,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뼈준. 자, 명사는 기준 혹은 표준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도 될 수 있는 게 표준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이빼는 무슨 뜻이다? 잘 아시죠? 마음대로 하다. 자, 여기 수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따르다라는 거예요. 삐는 편리하다죠. 편리함을 따르다니까 결국은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46번부터 50번까지 아까 풀었던 문제고요. 그죠? 51번부터 55번까지가 이렇게 두 대화문 속에서 빈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선생님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아닙니다. 일단은 바로 빈칸이 있는 문장만 해석을 해도 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 물론 더 이상 그래도 방법이 안 나오면은 나머지 문장을 해석해야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 가볼게요. 니더 동조어. 너의 동작은 하이 아직. 하이 아직. 부탈. 그닥 뭐 많다. 이때는 형용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타이가 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지 뭐 많다? 뒤에 내용을 보니까 요퇴, 오른 다리, 짜에 타이, 중요하다, 들다. 다시 들어, 까오, 높이, 이디알, 약간. 타이, 까오, 이디알, 좀 더 높이 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작이 어떠하지 않아, 라는 내용이니까 이 동작과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보자. 뭐가 좋을까요? 형용사가 오는 게 좋으니까 뭐? 뼈준이 알맞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동작은 아직 그다지 표준적이지 않아. 그래서 요 뒤 오른 다리를 좀 더 높이 들어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뼈로는 다시 한번 주의하세요. 얘는 기준, 표준이라는 명사도 되겠지만 형용사로서 표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발음이 아주 표준적이다라고 할 때 한위 파인 헌 뼈준 이런 말 쓰거든요. 가능하시겠죠? 자, 됐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 B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잘 보면은, 근데 얘는 이 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가볼게요. 我现在去菜市场买菜。 买菜는 장을 보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 你中午, 넌 점심에 想吃点什么, 무엇을 좀 먹고 싶으니? 라고 했어요. 이게 쉼표가 뒤에 있고 或者, 중요한 사급 단어 혹은 이런 뜻이거든요. 我们吃饺子, 자, 饺子 우리말에 교자라고 하죠. 우리 교자를 먹는 것이 好不好, 어떠니, 좋아 안 좋아. 자, 다시 갑시다. 시장에 가는데 너는 낮에 뭘 먹고 싶으니? 뭐라고 대답했어, 비가. 그리고 아니면 혹은 우리 만두 교자 먹을까? 라고 했습니다. 자, 뭘 먹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뭘 먹고 싶니?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다른 말로 하면 편한 대로. 그래서 정답은 뭐다? 随便이 오는 게 알맞죠. 편한 대로 해. 마음대로 해. 아니면 혹은 우리 교자 먹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알맞지요? 네, 随便입니다.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随便. 아무거나 편한 대로. 자, 3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A가 1인 문장이 좀 길어요. 그리고 B가 바로 빈칸에 나오니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일단 B부터 바로 찔러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看来, 보아하니, 니, 너는, 자, 취해서 너무나 중요하다. 부족하다. 锻炼, 운동이 부족하다. 자, 운동 부족을 중고로 취해서 锻炼, 취해서 锻炼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운동이 부족해, 맞죠? 그러면 있어도 되고, 어법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품사는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여기서 부사를 찾아보려고 하니 뭐가 있을까요? 아까 确实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을 강조하는 부사고요. 그래서 看来 보아니 你确实缺少锻炼, 확실히 운동이 부족해. 그리고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해도 앞에 한번 보면은 종이 마침내 바상라이러, 바는 여러분들 등산하다라는 거거든요. 마침내 올라왔어. 그래서 여기 뒤에 바산이라고 많이 붙이잖아요. 등산하다. 레이스워러, 힘들어 죽겠네. 저산 타이가워러, 간단한데 아직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타이什么什么러는 타이 형용사러 이렇게 씁니다. 너무 뭐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이 너는 확실히 운동이 부족하구나. 자, 좀 더 볼까요? 이호 메이티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급 듣기는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화 실력을 누릴 수도 있어요. 자, 이호 메이티엔 하게 되면은 앞으로 매일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호 메이티엔 끈워 이퀄. 이퀄을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할 때 많은데 이퀄은 이치의 뜻하고 같아요. 함께입니다. 함께. 알겠죠? 이론 아닙니다. 함께 파워부 달리기 하자. 네, 그래서 확실히 운동이 부족하다. 네, 4번 역시 A에 문제가 없고 B에 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천산 셔츠는 没问题, 문제가 없는데, 但是, 하지만, 그러나 일단 항상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裤子要换, 换은 바꾸다. 뭐를? 이条 黑色的, 검은색의 것으로 바꿔야 해. 자, 여기서는 뭘 얘기냐면 옷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셔츠 그리고 쿠즈 바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니까이 리파러, 갑자기 리파 이발하다. 발음 주의하세요. 파는 사성입니다.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까이 什么什么러 하면 마땅히 뭐뭐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러는요 변화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는 게 좋은가? 앞에 옷 얘기하다 갑자기 이발 얘기를 해요. 화제가 전환됐죠. 그래서 뭔가를 추가하거나 화제를 전환할 때 쓸 수 있는 것 같이 A, 另外, 그 밖에가 되겠습니다.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 거의 다 왔는데요. 선생님, 저 선생님 설명 안 들어도 다 맞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차이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어법적 사실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쌓이면은 어려운 단어, 긴 문장을 만났을 때 적절한 추리가 가능하죠.
근데 단순히 문제 맞추는 것만 머무르면 그 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깔什么什么了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할 때가 되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갈 때가 되었다. 该回家了. 밥 먹을 때가 됐네. 该吃饭了. 자, 잠잘 때가 됐어. 该睡觉了. 이해하시겠죠? 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러가 마주에 문장 끝에 올 때는 주로 뭘 나타내게 되냐?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과거가 아니고요. 변화, 뭐만 하게 되었다. 그럼 我不喜欢你는 뭘까요? 난 널 좋아하지 않는다죠. 근데 너를 붙여볼까요? 我不喜欢你了 하게 되면 너를 좋아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너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서, 즉 네가 싫어져서라는 편입니다. 뜻밖이죠. 마지막입니다. 어허, 이거는 조금 해석을 해줘야 될 텐데, 물론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거 고르면 되겠지만, 자 가보세요. 你现在去打印，我现在去打印。 사과 필수 단어, 프린트하다, 신청表, 신청서를 프린트하려고 하는데, 要不要, 여러분, 要不要는 할래 말래라는 겁니다. 해줄까? 이런 거죠. 顺便, 아주 중요한 단어, 하는 김에라는 겁니다. 하는 김에, 빵니, 너를 도와, 打印出来, 프린트 해줄까? 그러니까, 내가 신청서를 프린트하러 가는데, 간 김에, 顺便, 너를 위해서 내가 같이 뽑아줄까? 라고 하는 상황. 不用了, 괜찮아. 我才, 나는 이제, 혹은 겨우, 라는 거죠. 填到, 이게 동사가 중요한 건데, 填은 여러분, 앞에 흙이 보이죠? 흙을 메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填이라는 것은 채우다, 공란에 기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第二,什么? 예가 와야 되겠죠. 제2페이지. 겨우 두 번째 장을 채웠을 뿐이야, 이런 뜻입니다. 덜 된 거죠. 그래서 我一会儿 이따가, 딱 알맞습니다. 이따가, 내가 이따가 自己去, 내가 직접 가면은 就行, 오케이, 괜찮다. 그러면 什么什么就行 하게 되면 뭐뭐 하면 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填什么页 라고 하게 되면 몇 페이지를 채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세요. 填申请表 이 표현도 많이 써요. 填申请表 하게 되면 신청서에, 신청서를 작성하다, 신청서 공란에 기입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독해 1강에서는 독해 40문제 중에서 10문제에 해당하는 독해 1부분, 빈칸 단어 넣기를 봤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웬만하면 단어 뜻을 알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는 뭐 문맥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문장의 흐름, 의미상 흐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맞췄네 틀렸네 이게 끝이 아니고, 맞췄지만 틀렸으면 더더욱 그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해보자. 아시겠죠? 네, 그래야 내 실력이 는다. 네. 자, 오늘 독해 제1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再见.